라하 안녕하세요. 라가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ED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빌드 가이드 올렸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Q&A식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 모아봤습니다. 7가지 정도 준비했고요.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부득이하게 매핑 진입이 다 왔는데 아직 소켓에 여유가 없거나 커런시가 없거나 바이시즈 폭발을 구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노란 맵까지 종락으로 세팅해주면서 밀어주세요. 저도 처음에 연습할 때 그 부분이 미숙해서 많은 헛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상 종락도 노란 맵까지는 깡패이기 때문에 바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메인 스킬잼 링크 빼고 일단 세팅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죠. 특히 매핑 진입했을 때 이루어져야 할 거는 신성한 축복 보조를 아기에 연결해주시고 에너지 보호막을 어느 정도 한두 부위 챙겨주셔야 무난하게 돌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바알 오브를 직접 발라서 시체 폭발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들은 결국 거래 리그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체 폭발에 바알 오브를 바르지 마시고 매물이 아마 금방 풀릴 것이니 구매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내가 액트를 밀다가 바알 오브가 많이 나와서 한 두세 개 있다 그러면 한번 기분상 발라볼 수는 있겠지만 바알 오브가 1카 정도 한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BD는 시체의 피통에 따라서 DPS 상승이 있기 때문에 매핑 진입 후에 바알 시체 폭발 잼을 얻었을 경우 까먹지 말고 금빛 용사 시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습 중에 한 번씩 깜빡하고 바로 매핑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깜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DD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요. 신념의 파도 써야 되죠. 모독 써야 되죠. 시체 폭발 써야 되죠. 그리고 신성한 축복 보조에 연결된 오라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주도 해야 되면 이제 한 다섯 가지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DD는 손이 많이 가서 두 번째 스킬 칸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컨 스킬 창의 단축키를 변경해서 편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출 유발 장갑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념의 파도를 직접 셀케로 써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빠르게 화염 노출 유발을 달아주시는 게 매핑 진입할 때 관건이 되겠습니다. DD를 스타터로 진행하는 저는 플레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일주일을 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총주교 그리고 포식자 정도까지 딱 적당한 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2돌만 따고 끝내진 않아도 됩니다. 4돌까지는 무난할 것이지만 그 이상은 과투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빌드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DD를 선택한 이유 자체가 성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과투자 없이 바로 커런시를 모으면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엘리 냉불볼이나 오컬 냉불볼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체보행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POV에 보시면 레어 신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시체보행자도 일단 편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다보면 적응돼서 시체보행자 없이도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도 좋지만 그을림도 챙기고 아니면 폭풍연막을 위해서 레어템에 작업을 해서 사용하는 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DD를 시작하는데 연습을 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쉬운 빌드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다 버튼을 자연스럽게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초반에 저항이 잘 안 맞춰져 있거나 하면 정말 쉽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저항에 신경 써주시고 거리를 벌려서 모독을 쓰고 시체 폭발을 쓰고 적응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LEDD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만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저도 이 빌드 자체를 길드에 친한 동생이 있는데 추천을 받고 큰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얼님께 감사를 전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즌 준비 잘 하셔서 부디 원하는 만큼 재미있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즌 여정 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바.